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3일 웨인닷컴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GM 포트 웨인의 공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사가 써진 날은 4월 9일입니다. 본문입니다. GM 포트 웨인의 어셈블리 공장은 몇 달간 운영 후 계속되는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이 마침내 미국의 공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GM 자동차 공장들은 올해 초 반도체 칩 공급 부족으로 문을 닫았지만 GM의 포트웨인 공장은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는 가장 수요가 많은 GM 제품인 트럭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반도체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GM 포트웨인의 어셈블리 공장입니다. 리치 르트루네오 지역 연합 교섭 의장은 트럭이 만들었지만 아직 팔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12에서 13,000대의 트럭이 반도체를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트럭이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운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설치하기 전에는 선적할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에 르트르네오라는 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졌지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선적이 되지 않는 트럭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용 반도체들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도체 칩은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 물질이 있는 전기 회로 집합체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토스터 같은 가전제품 등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모든 현대적 자동차에서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트럭에서 반도체 칩은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 기능에서부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GP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칩들의 높은 중요성 때문에 GM 포트 웨인 트럭은 반도체 칩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3개의 서로 다른 라인 근무 교대가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영향은 아니지만 트루네오는 미래에 대한 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만약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일거리가 자연적으로 없어져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칩 부족이 언제까지 GM 포트 웨인에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르트루네오는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산업은 그 자체가 순환 주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그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GM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없어서 못 판다.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를 알아봤고, 제 영상에서는 테슬라, 니오, 샤오펑, 리오토가 전부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봤었는데, GM도 역시 그렇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모둠 채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